브랜디 페퍼 하이 사랑해. 우리 하이 케이크 픽업해서 가는 길. 엄마 뜯어줄게. 한번 있어. 종이 빼고. 아 이게 종이가 아니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종이인 거 종이야. 아, 종이지 맞아. 종이지. 종이에요. 그거는 좀 브랜디랑 또 페퍼랑 나눠 먹자. 그건 또. 자 아유 아유 아유. 큰 거 먼저 먹을 거야. 아유 잘했네 우리 애기. 아유 아유 알뜰히 먹었다. 요것도 입만 대. 니 거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아고 왜 이렇게 잘 먹어? 알았다고. 알았어. 왜 짜증이야? 짜증 내지 마. 왜? 하이야, 하이 병원 가요. 브랜디도 병원 가요. 자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내가 잡아주겠다. 많이 잊지를 못해, 아이야. 무서워져. 어휴, 알았어, 알았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아이, 저요. 아이, 저요. 아. 저요. 알겠어. 아이, 저요, 저요, 저요. 오지. 야, 너는 소금이 일라. 옳지. 아니 지금 너무 끔찍하게 어제 어제 하이 여기 눈 밑에 진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빼려고 보통은 그냥 일반 진드기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빠지잖아요. 근데 빨간색 진드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몇 년 전에 친구 강아지가 그 빨간색 진드기를 물린 거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게 절대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안 빠져요. 근데 뭔가 빨간색 진드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쪽집게로 이걸 잡아서 뜯었어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 빼는데도 얘가 너무 세게 물고 박혀있어서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간신히 간신히 뜯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멍난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미안해 하이야 또 병원 가서. 아 내려가. 머리는 좋죠. 머리를 놨죠. 부덕들이 머리 좋겠는데.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발톱 깎아줘야 되나? 발톱 짧은데 저래. 손. 아 아는데 긴장해가지고. 손. 필요한다, 어쩐다, 화해야 된다, 이런 게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병원 갔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떼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빨간색 진드기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진드기 아니고 그거는 진짜 절대 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지 말고 병원을 가는 게 낫겠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서 올릴 테니까 만약에 그게 붙었다 이러면 그냥 병원을 가세요. 염증 생기는지만 보래요. 냅두면 3살 차오를 거라고. 아 더워. 더워 어떡해 그럼. 덥지? 늘어져요 늘어져. 해봐. 우리 예전 사장님이 아이스크림 가게 열었다고 초대해줘서 같이 가려고 해요. 콩벌레 같아. 와 높아. 아 귀여워. 너 페퍼 오랜만에 보는데. 페퍼. 에드. 오빠 이거 무슨 맛이죠? 수박이요. 수박이랑 뭐 더 길었는데? 아 플레임.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맛있지. 와 맛있겠다. 우리 지금 행운이 생겼잖아요. 이걸 왜 받았죠? 짜잔. 이거 왜 받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 페퍼가 예뻐서. 우리 이거 남았다고 주셨잖아요. 지어내지 마시고. 남아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거냐고요. 페퍼리! 페퍼, 나 여기 있잖아! 아니, 페퍼 언니 여기 있는데 어디 봐! 언니 여기 있는데. 네, 알았어. 지금 며칠 지나니까 거기가 채워지면서 약간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예요. 요거를 핀셋으로 딱 뽑았습니다. 됐다, 이제. 내 꺼졌다. 귀여워.